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수구 세력들의 공작을 보면요. 제일 먼저 물론 잘못했지만 안희정 지사가 당하죠. 그렇죠? 안희정 지사는 누가 봐도 친노 친문이고 충청권의 맹주예요. 그렇죠? 충청권. 충청권은 우리가 늘 대선의 캐스팅 보드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가 당하는지를 봐요. 김경수 지사가 당하죠. 김경수 지사는 누가 봐도 경남의 맹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당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죠? 처음에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북 안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당하냐? 조국 장관님이 당해요. 조국 장관님은 부산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박원순 시장님도 경남 그쪽, 경남 경북 그쪽 PK 출신이죠. 그렇죠? 영남 경남 이쪽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들은 당하지 않아요. 유시민도 어디 출신이죠? 경남, 경상도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잠룡들이 경주 출신이죠. 민주 진영의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남 출신이죠.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렇죠? 왜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나? 호남 출신들은 상대하기가 쉽죠. 쟤네가 볼 땐. 그렇죠? TK, PK 합쳐갖고 전남 전북의 인구에 거의 더블 가까이 점점 벌어지니까 호남 출신들은 자기네들이 지역적인 어떤 지역 구도를 만들면 늘 정권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우리 민주 진영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상 DJP 연합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단독으로 정권을 잡지 못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봉화 출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 출신이죠. 왜 조국을 그리고 김경수를 저렇게 죽이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잠재적 대권 후보들을 날리는 거죠. 잠재적 대권 후보들을 날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을 살려놨다가는 언젠간 조국이나 김경수가 대권 후보에 나오면 경남의 표가 흔들리면 전남 전북의 표를 갖고 올수 없으니까 필패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당하는지를 잘 보시면요. 호남 출신들 대권 후보 이낙연 잡지 않잖아요. 이낙연 안 잡잖아요. 왜 국민의힘에서 이낙연이 나오면 땡큐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지역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본인들이 백전백승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호남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지역 구도를 아직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호남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영남의 표를 결집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호남 차별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방 빼시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지역 감정으로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우리나라 정치 구도상. 그래서 끊임없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남, 경북 출신의 대권 후보들을 먼저 날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웠던 후보가 누구냐면 바로 조국인 거예요, 조국. 조국은 누가 봐도 공중에 떠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표를 가장 흡수할 수 있는 적임자였고, 누가 봐도 비주얼면, 학식면, 지역 구도면 조국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2의 노무현의 바람을 일으킬 수, 그 능가하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조국이거든요. 조국이 나오면 비주얼이나 뭐로 해서 쟤네가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조국, 거기에다가 조국은 강남 좌파하면서 강남에서도 인기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호남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늘 여러분들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비하하는 거고 호남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한 다음에 지역적으로 이념의 대결이 나오지 않을 때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 민주적인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남 출신의 후보가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호남 분들이 들으면 속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게 무슨 저는 중요하다고 안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 출생이고 그러지만 그냥 민주당 후보면 되지 그 사람이 어디 출생인지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대들이 이제 탈이념 세대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영남 지방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전라도 하면 빨갱이. 그렇죠? 아직도 전라도 하면 괜히 반감이 있는 분명히 연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고향 지역주의가 통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하면은 왜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하려면 김경수 조국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되는 게 저만한 후보가 영남의 표를 갖고 올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남의 표를 갖고 올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들은 이재명이 두려운 거예요. 이재명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냥 성남 출신으로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성남시장에 너무 그 행정력의 사람들이 많이 이재명 시장이 떴으니까. 근데 진정 왜 국회의원을 아직 한번안 했을까? 진정 이재명은 경북 안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적폐 세력들이 대권 후보 죽이기 프로젝트가 가동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그렇게 음모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음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후보면 되지, 어느 지역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조금씩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